르노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자동차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르노 삼성 국내 판매되는 자동차 인증 대체 부품이 정품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도 뛰어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TS은 현대차 아반떼 ADV 범퍼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험개발원 자동차 기술연구소 성능실험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대체 부품은 완성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이다.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EM 상품은 자동차 제작사의 주문으로 생산한 부품으로 통상 순정 부품으로 불린다. 시험 결과에 따르면 대체 부품은 OEM 부품과 비교해 인증 강도 등 10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동등하거나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 가격도 OEM은 96,690원인 반면 인증 대체 부품은 57,140원으로 약 41% 저렴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대체 부품과 OEM 부품, 비인증 수입 부품 성능을 비교했다. 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 다만 비인증 수입 부품은 전단 강도, 충격 강도, 선형 열팽창 개수, 단차 등 검사 항목이 인증 기준에 미달했다. 전단 강도는 OEM 부품이 72% 수준, 충격 강도는 OEM 부품이 13.3% 수준에 그쳤다. 류도정 TS 자동차 한전 연구원장은 대체 부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대체 부품 인증 지원 센터를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이 대체 부품 개발과 인증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도 지난해 11월 수입차 전방 범퍼 5종 OEM 부품과 대체 부품 성능을 비교한 결과 대체 부품이 OEM과 동등한 품질을 지녔지만 가격은 절반 가까이 저렴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시성 행평.com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픈 행평.